안녕하세요. 몸무게 삼촌입니다. 아까 멧돼지 그 테스트에 대해서, 사냥견 멧돼지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시켰습니다. 제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처음 사냥개 입문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4개월짜리 멧돼지 테스트 하나 올리더라고요. 와,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줄 묶어놓고 막 돼지 밥 갖다 놓고 돼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4개월 때 해봤어요. 잘하더라고요. 돼지 테스트 해보니까. 어떤 사람 또 3개월에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줄 묶어가지고 막 돼지 갖다 놓고. 와, 잘한다, 이래요. 천재계다, 이래요. 그래서 3개월 때 봤어요. 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0일 때 봤습니다, 테스트를. 50일 때 봤는데, 그 개는 산실에서 처음 나왔어요, 50일 때. 그리고 개가 그렇게 많은 개가 한 40마리가 꽝꽝꽝 짖는 상황도 처음이었고, 50일짜리 강아지가요. 그리고 멧돼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보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꽝꽝 짖고 따라붙더니 아예 담을 타고 넘어가려더라고요. 돼지를 잡으러. 50일밖에 안된 개가. 본능적이죠. 태어나서 처음 산실에서 나와서 그 많은 개들에서도 쭈라를 안 타고, 그리고 돼지한테 0.1초도 안 돼서 반응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짖다가 화나니까 철망을 타버리려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런데 그 개가 그럼 과연 실력에서 좋냐? 아, 사냥을 잘했습니다. 4.5개월에 실력을 하고, 3마리 동배만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다쳐가지고 어깨 여기가 찢어지고 해도 하도리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실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새끼 훔쳐갔어요, 어깨를. 3마리인데, 동배가. 한 마리는 단독을 잘했는데, 사고로 죽었고요. 두 마리는 걔들보다는 못한데, 두 마리 한 조로는 정말 잘했는데, 소외견이에요. 한 마리 이번에 훔쳐갔어요. 뭐, 잡을 수는 있는데, CCTV가 전체 도로를 200m를 다 보고 있고, 견산을 다 보고 있어서. 근데, 뭐, 고민 중입니다. 범인이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건데,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또 제가 제일 아끼는 게 아닌데, 하여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지금 그거 말고도 뭐 산재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아프니까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지금 하는 사업부터 해서, 뭐, 이 사업, 저 사업, 뭐, 지금 김해에서 하는 사업, 뭐, 진주에서 하는 사업, 농장 뭐, 할것 없이 뭐,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얼굴까지도 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 정도니까, 지금 서울 쪽으로 병원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개는 뭐, 좋은 개였죠. 근데 그 테스트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살에서 사냥성이 아주 좋다. 그렇게 꼭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엽성은 확인된 거죠. 엽성은. 근데 돼지를 다루는 습성을 보니까 이 개가 돼지를 딱 집어요. 집고 나면 빠져요. 진돗개처럼. 그럼 깡깡 짖어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또이 짖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짖고 빠져서 짖고 짖고 빠져서 집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총을 들고 내려가면 터져버려요. 접근 방법이 그냥 무식하게 뛰어가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두 마리가 돌리면 안 터지죠. 시간을 좀 주고 있으면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막 집어 돌리니까 되게 힘이 빠지니까 그때 가면. 그런데 다른 개들은 단독으로도 잘하는 개가 많았거든요. 뭐 혼자 가서 그냥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럼 제가 그이 방송에 이어서 테스트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돼지가 두 마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돼지가 병신이구나. 근데 그 돼지가 두 마리가 암수예요. 새끼도 낳았었고 새끼도 달려 있고 그리고 암수인데다가 다른 개들 물어가지고 다리를 부숴버린 개예요. 되게 뭐 만만한 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야생 멧돼지고. 근데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틀릴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한 마리는 이제 왈왈인데 멀리서 짖어요. 근데 개는 좋은 개죠. 왜? 뒷다리만 집어서 들어가니까.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실력을 하는 개예요. 4.5개월부터 돼지를 동백 두 마리가 세웠는데 그 개도. 근데 산을 계속 탔어요. 그러니까 세고 두달 때부터 주야로 산을 계속 탔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또 낮에는 공원 같은 데 사람 많은데 다른 개들 성견들하고 그러니까 목양견하고 다리 찢는 목양견하고 꽝꽝 짖는 그런 목양견하고 돌아다니고 또 저녁에는 산을 가고 이런 식으로 또 하고요. 그리고 방에서 키웠어요. 또그 목양견하고 방에서도 키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뭐 교감이 잘 되고 이랬죠. 훈련도 잘 시키고 기본적인 그 사냥개 훈련이 아닌 복종 훈련도 어릴 때부터 다 시켰고요. 근데 이런 개들이 이제 산에서도 다잘 짖고 하는 실력견을 갖다가 제가 8개월 땐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뒷다리만 공략하고 들어가는데 두 마리를 다 몰아놓고 멀리 떨어져 짖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떤 개냐면 조금 강성이에요. 강성인데 머리를 잘 써요. 이게 가면 산에 가면 틀림없죠. 한 마리 가지고도 돼지 웬만한 거다 잡죠. 뭐총 없어도 잡을 수 있어요. 한 마리 가지고도. 근데 이 개는 좀 강성이지만 머리가 좋아요. 크게 다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 개도. 사람들은 물방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쳐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쭉 찢어지고 온 적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돼지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전화한다고 어머니하고 전화한다고 못 가고 있었어요. 급한 전화라서. 한 시간 뒤에 가니까 여기만 찢어졌더라고요. 그때 처음 보호복을 입혀봤어요. 근데 보호복도 자기한테 사이즈가 굉장히 큰 보호복이었고.
한 시간이 경과 됐고, 여름에. 그리고 그 사, 전에 운동을 안 시켰었고. 그래서 뭐 사고 한번 난 적이 있고, 사고 난 적도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를 다 구석에 몰아요. 몰아놓고 꽝꽝꽝 짚고 물진 않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접근해요. 근데 이 개가 테스트장에서는 가까이 접근하지만, 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힘을 빼고 나면, 얘는 이제, 검은 개는 왈왈이라서 그냥 짖기만 하지만, 뭐 다르게 물면 물죠, 걔도. 참교육 시켜버리죠. 150근짜리 정도도 혼자서 물고 버틸 정도로 참교육 시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왈날이었지만. 그리고 막 물고 뜯고 해도 잘 다치지도 않아요. 손발력도 좋고, 막 맞붙어도 안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처음부터 맞붙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힘을 빼놓고 하겠죠. 근데 두 번째 개는 강성이에요. 강성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고 지 죽을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집을 때 보면 강성인데 보통 개들은 물자에 꽉 물고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탁 맞는 거예요. 옆구리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방도 머리 좋은 건딱 물고 빽빽빽 돌잖아요. 아니면 돼지가 돌리죠. 날려버리죠, 그냥. 계속 꽉 물고 버티죠.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또딱 물죠. 그렇게 하는 개도 있는데, 이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방인데도, 뛰면은, 사람들이 물방이라는 거 생긴 거 보고, 뛰면은, 뒷다리 꽝꽝꽝 사살 찝어요. 힘을 안 줘요. 뛰면서 그냥 꽝꽝꽝꽝 찝어요, 그냥 연타로만.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찢어요. 근데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면, 강하게 물고 내려앉혀 버립니다, 뒷다리를. 아예 그냥 분질러 버립니다, 아예. 왈왈이는 그렇게 안 해요. 절대 다른 게 입드라이즈는 안 찢어요, 검은 개는. 그리고 거리를 떨어져지죠, 한참. 7, 8m. 근데, 뭐 사에 따라 틀리죠. 고래 처박기 있을 때는 또 다르죠. 또 가까이서 찢죠. 가까이 진다고 해서 골창이 절대 들어가진 않죠. 근데 이 물방이라고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게도 골창이 안 들어가요, 절대. 골창에 빠지면 찢어요. 좁은 데 들어가면 지가 다친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또두 마리를 몰아놓고는 짖는다고요. 근데 가까이서 짖더라고, 텐트장에서는. 왜? 돼지가 몰려서 순하니까 공격할 의사가 없으니까 가까이 점점 좁혀 들어가더라고요. 왈왈이는 처음부터 그냥 머리 짖는데 얘는 좁혀 들어가 짖어요. 그렇지만 산에서는 안 그런다고요. 뛰는 돼지도 꽉 물고 버티는 게 아니고 깡깡깡깡깡깡 이렇게 그냥 짖는데. 근데 힘이 빠지면, 돼지가 힘이 빠졌다는 걸 알면 갑자기 막 눈빛이 변해요. 여유 있게 하던 개가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공격 속으로 핏불처럼 막 물고 앉혀버려요. 그냥 뒷다리 앉혀버려요, 그냥. 또, 웬만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릴 때는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150근짜리 이런 건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남을 때 잡고 그냥 힘으로 버텨버리더라고요, 그냥. 이제 경험이 좀 쌓인 거죠. 쌓였는데 좀 강해진 거죠. 강해져도 나이가 있으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암돼지다. 아, 이게 지금 이 정도는 지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뭐, 겨울철에 살 빠져서 150근 나가는 이런 숫돼지 이빨 사나우고 이런 것한테는 바로 물고 버티지 않죠, 절대. 그게 테스트만 보고는 어느 개가 좋다, 어떤 스타일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산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예.